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검사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현안을 검사와 범죄자, 선과 악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이번 외교 참사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들과 딸을 그곳에 파견 보낸 부모들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고 강남 테헤란로는 졸지에 이적 국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마저 PR로 나눴습니다. 윤핵관을 넘어 제2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고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 나경원 전 대표마저 적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 하겠습니다. 철진한 공안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과 전국의료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